의사협회가 포괄수거제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이 수술 거부에 나서면 퇴출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진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공동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포괄수거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함께 설문조사해 이 결과를 보고 포괄수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오늘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포괄수거제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진실되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포괄수거제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알리는 것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 회장 그러면서 수술 연기 등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을 따라 결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는 제왕절개 분만과 맹장 수술 등 긴급한 수술을 뺀 백내장 등 4개 과목에 대한 진료 거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안과 의사회 등이 진료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환자 권리 찾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이 진료 거부나 수술 연기에 나설 경우 해당 병원을 공개하고 퇴출 운동에 나서는 한편 형사 고발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원협회와 전문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회 등 병원단체들도 포괄수거제에 반대해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의협에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